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포함해서 아시아 시장이 이른바 뭐 검은 목요일이라고 할 정도로 주가가 많이 밀렸고요. 미중 무역 간의 이제 격돌, 관세의 인상이 이제 초읽기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미국도 어제 뭐 그 영향을 받으면서 밀렸었는데 막판 이제 마지막 희망감을 가지고 좀 낙폭을 또 줄이기도 했었고요. 지금 우리가 아침 7시 반이니까 이제 13시간 차이가 나면은 미국은 이제 저녁 6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불과 몇 시간 남겨두지 않은 상태인데 미중 간의 이제 고위급 협상단이 만찬하고 회의하면서 몇 시간 만에 뭔가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까? 예. 그렇지 않는다면 일단은 관세는 올리고 새로운 협상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는 높아 보이는데요. 워낙 몇 시간 남지 않은 얘기라 그걸 예측하는 거는 별로 실효성이 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팩트를 보면서 시장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결과적으로는 다우가 0.5% 밀렸고요. 나스닥은 0.4%. 이 정도 주가 레벨만 본다고 하면 뭐 상당 부분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좀 악재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향후에 글로벌 또 금융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좀 시나리오 전망하면서요. 대응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마케돈 1부 시작합니다. 예, 미국 시간으로 이제 10일 0시 1분에 관세를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우리는 오후 1시 1분이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어쨌든 외신들을 보면서 우리도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얘기를 계속해서 분석을 오늘 특집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MKH 글로벌 파트너스 마경환 대표님 모시고 글로벌 경기 상황들 또 자금 시장 움직임들 체크하도록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건 뭐 편안하게 가도 사실은 금융시장이 성장에 대한 우려나 만만치 않은데 악재들이 여기서 저기서 불쑥불쑥 솟아나오니까요. 중국과 미국 간의 협상의 긴장감은 막바지인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그렇게 그럴 만큼 미국 상황이 좋은 건가요?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은 뭐 굉장히 양호합니다. 예.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은 사실은 지난해 급락했고 연체 이후에 급반등을 한 상황에서 사실은 네. 최고치를 막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판단은 어떠십니까? 예. 뭐 사실은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기본적으로 작년에 V자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 올해 올초에 그렇죠. 예, V자 반등을 했는데 이제 지금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사실은 제가 저 자료를 지난주에 만든 자료입니다. 네. 지난주 이후 이번 주에 한 2.5% 정도 이제 조정을 했는데 네. 근데 지난주 차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S&P군요? 예, 네. S&P입니다. 네. S&P 자료인데 네. 지난 한 이제 작년 이제 10월 초부터 본다고 하면 완전히 V자 반등이죠. 그러니까 네. 작년 4분기는 그러니까 모든 시장의 참여자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보는 베리시하게 봤던 관점이고 네. 또 반면 금년도 들어서는 또 너무 극단적으로 사실은 요 장 흔들리기 전까지는 너무 투머치로 또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예. 봤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조금 밸런스 있게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자면은 시계추가 있다고 하면 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시계추가 너무 한쪽으로 갔었고 지금 또 반대로 너무 한쪽으로 반대로 극단적으로 반대편에 스윙을 했는 거고 네. 따라서 경제는 사실은 거의 제자리 큰 변화가 없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론적으로는 너무 한쪽으로 갔기 때문에 시계추가 중간에 밸런스로 와야 될 시점에 이번 주에 이제 이벤트들이 발생되면서 어떤 시장 상황이 흘러간 걸 이해하시면 사실 뭐 좀 심플하게 이해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네. 하워드 막스가 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장은 그 계속 진동이 오간다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지나치게 쏠림 현상이 있을 때를 이용해라. 사실은 그렇다고 중간으로 와야 되는데 중간에 와서 멈추는 적은 없습니다. 그래.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이제 시장인데요. 지표를 좀 그럼 보면요. 미국의 지표들이 실제로 얼마나 좀 이런 주가의 급반등을 설명하고 좋아졌는지 대표님이 보시는 중요한 지표 몇 개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그러면 왜 작년 4분기에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밀렸는데 네. 반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금년에 연초 이후에 급반등하게 됐냐고 봤을 때 이제 네. 저는 이제 크게 한두 가지 정도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어떤 이번 이렇게 스윙을 크게 하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은 미국의 중앙은행 금리 정책이겠죠. 지금 뭐 자료 화면 준비되는지, 네, 지금 예, 연준이 연준이 금리 정책 근데 여기 JP 모건에서 만든 연준의 금리 정책 슬라이드인데 화면 안 바뀌었네 아직요. 예, 그 연준의 금리 정책이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금리 인상 쪽 타이트닝 네. 모드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은 경제 브레이크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참여자들이 굉장히 우려가 돼서 네, 사실은 예, 네. 시장이 이제 밀리는데 뭐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지금 현재는 이제 금년 들어서 연준이가 금리 인상을 스탑했고 심지어는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 여기 보시면 이제 슬라이드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그 검정색이 마켓의 컨센서스입니다. 마켓의 네, 컨센서스를 네. 보면은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나 내년까지 오히려 현재 시점보다 금리를 좀 더 내린 쪽으로 사람들이 마켓의 컨센서스가 형성됐죠. 즉 네. 금년 상반기 시장의 랠리의 가장 큰 요인은 연준이의 스탠스의 변화 그리고 여기에다가 투자자들이 약간 한 발 더 나가서 앞으로 금리를 좀 내려주지 않을까라는 네. 쪽에 그 어떤 정책의 변화가 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예, 자료는 그 화살표를 내리시면 여기서 또 넘어갑니다. 하나씩. 네. 그런 거고요. 첫 번째는 네. 그래서 금리 네. 정책에 대해서 이제 네.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네.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작년에 이제 그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좀 시장 참여자들이 좀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 결국 시장 주식 시장이라는 게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작년에 4분기에 몇 가지 그러니까 마이너한 지표들이 좀 약간 우려 사항들이 좀 사실은 등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테일 세일즈 그러니까 소매 판매 지수가 작년 12월 때 좀 많이 예. 하락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 다시 개선을 됐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반인 분들이 많이 못 보셨을 텐데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작년 지금 이거는 이제 장기 한 40년, 50년 정도의 그래프라서 잘 안 보이는데 작년 9월 달에 요 끝자락에 좀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살짝 고개를 올렸습니다. 들었어요. 예, 그래서 예. 9월 달 이후에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좀 이걸 그거에 대한 이제 이게 경제의 어떤 얼리 시그널이 좀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우려감이 있었죠. 제가 조금 한자를 더 준비했습니다. 이게 네.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왜 이렇게 시장에 이제 참여자들이 컨선이 있냐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과거 한 50년 정도의 이제 경기 침체 시점 대비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시점을 비교를 한 건데 즉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내려갈수록 경제가 좋은 거고 반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커진다는 건 그만큼 경제가 좀 안 좋다는 네. 시그널인데 얼마나 이게 좀 이게 선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행을 하냐면은 물론 그때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경제의 경기 침체 한 12개월 정도 선행한 지표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짧을 때는 3개월, 한 7개월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만약에 9월 달부터 올라왔으면 추세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이게 연 초 정도라도 혹시나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결론은 이런 문제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금년에 들어서 특히나 이제 최근 4월 달, 5월 달 지표를 본다고 하면 다시 그 저점을 갱신하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레벨은 1969년 이후에 가장 좋은 레벨까지 도달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건 간에 작년에 하반기에 좀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경제 데이터가 개선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어떤 시장이 이렇게 불리시하게 가게 됐던 요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제 작년에 이렇게 큰 스윙을 했던 가장 큰 원인을 본다고 하면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 그리고 펀더멘탈 지표가 일시적으로 약간 우려가 있던 것들이 재차 또 개선되면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렇게 V자 반등을 이루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해 시장을 눌렀던 요인은 크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미국의 이제 금리 정책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 무역 갈등 두 가지였는데요. 9월이었나요? 그때도 지금처럼 미중 간의 협상을 하다가 좀 걷어차고 이렇게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요인보다는 지난해 그 네 차례 금리 인상 그리고 이 파월 의장의 뭐 중립금리 멀리 있다 이 발언 그게 촉발돼서 사실은 주가를 그렇게 급하게 끌어내렸던 걸로 지금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을 상당히 이제 좀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은 소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좋다 골디락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미국 경기는 미중 간의 이런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이 가더라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주식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아까 그
박사님이 네. 서두에 시작할 때 이제 그 저희가 미중 무역이 어떤 형태라도 오늘 형태로 이제 스탠스가 그래서 결론을 네. 날 거고 많은 투자자들이 거기에 이제 촉각을 다투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예. 오늘 하루 어떻게 되고가 중요하지 않죠. 즉 결국 투자라는 거는 경제의 펀더멘탈에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펀더멘탈로 본다고 했을 때 사실은 미중 무역은 미국과 중국 모두의 사실은 어떤 추세적 전환에나 내지 큰 쉬프트를 주는 임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발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고 따라서 우리가 미국 경제에 좀 더 펀더멘탈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좀 준비한 자료인데 뭐 최근에 예. 이제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그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그 1사분기 GDP가 예상외로 굉장히 스트롱하게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일단 미국 경제는 현재 굉장히 스트롱하다는 게 일단은 이제 검증이 되고 있고 뭐 지난주에 각종 노동 지표가 발표됐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죠. 실업률도 3.6%까지 빠지면서 거의 좀 뭐 50년 만에 예, 최저치입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데이터들이 현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중요한 건 주식시장 내지 금융시장은 미래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미래를 봐야 된다는 게 결국은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침체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시청자분들이 자료를 좀 자세히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름 준비를 한 건데 조금 확대했습니다. 예, 보시면은 가장 왼편에 있는 게 미 과거 이제 한 60년, 한 50년간 데이터인데요. 주가 고점이고요. 그 옆에 데이터들이 주요 이제 경기, 그러니까 주식보다 선행했던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영문 자료라 조금 어려실 때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예. UE claim bottom이라는 건 방금 제가 직전 설명드렸던 초기 실업성 청권수의 바닥 대비해서 주가가 그러니까 얼마나 선행했을 때 보면 그 SPY가 주가 고점인데 주가는 경기보다도 평균적으로 7개월 선행을 했다는 얘기고요. 경기 바닥 리세션 들어가 7개월 선행했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교과서만 6개월 선행한다 이렇게 네,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7개월이 비슷하네요. 옆에 UE claim이라고 했던 이제 그 실업상 청권수의 네. 평균적으로 경기보다 몇 달 전에 12개월 선행했습니다. 예, 말씀하셨죠? 12개월 예. 선행했고 뭐 오늘 뭐 또 장중에 살짝 또 터치가 돼서 역전이 돼서 좀 우려감이 있으실 텐데 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9개월 선행을 했습니다. 네. 19개월 선행을 했고 그리고 유홈세 신규 주택 판매 지수 같은 경우는 한 28개월 선행했고 LEI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 선행 지표를 묶어놓은 경기 선행 지표 인덱스입니다. 이거는 요 고점 대비 고점 꺾인 다음에 몇 달 뒤에 경신세 들어가냐 했을 때 평균 10개월입니다. 네. 즉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사실 여기 안 제가 네 가지 정도 데이터를 준비를 했는데 이 모두 다 주식보다 선행한 데이터들이죠. 그런데 예, 예. 그러면 궁금하네요. 이 시점 대비해서 그럼 한번 이걸 다 대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주가 고점 어쨌건 4월 우리가 뭐 아직 고점 찍혀 내려왔으니까 잠정적으로 일단 4월 말을 저 고점으로 봤을 때 네. 과연 이게 그 주가가 완전 고점이라고 봤을 때 일단은 실업수당 청구권수는 아직 고점을 안 찍었어요. 네. 즉 이걸로 봤을 때는 아직 주가가 뭐 우리가 대세 하락이나 이런 공급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 장단기금 역전 현상은 물론 오늘 장중에 살짝 터치됐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짧아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네. 장단기금 역전 현상은 굉장히 중요한 인디케이터인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월간 데이터를 좀 봐주셔야 돼요. 장중 일시적으로 터치, 그러니까 역전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네. 고착화되냐가 중요한 건데 월간 데이터로 봤을 때는 아직 역전 현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유홈 셀즈가 사실 유일하게 이제 좀 이제 꺾여 내려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경기 선행 지표도 아직 터치를 안 했고요. 그래서 넷 중에 셋은 이제 터치를 안 한 상황이고 유일하게 이제 약간 꺾여 내려오는 게 이제 신규 주택 판매 건인데 사실 이게 다행인 거는 선행 지표 중에서 가장 뭐라 해야 되나 길게 먼 시점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려감이 작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아직은 우리가 그 어떤 임박한 경기 침체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 이 지표상은 거의 향후 한 1년 안에는 들어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현재 여러 가지 현재 경제 데이터가 스트롱하고 여러 가지 임박한 경기 침체 시그널은 낮지만은 그러나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미국 경제가 빅픽처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보시는 데이터가 ISM 제조업 지표인데
미국이 사실은 통계의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의 그 금융시장과 각종 통계 지표 중에서 이제 어떤 통계 지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냐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모든 금융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지표는 노동시장 관련 지표인데, 그러니까 주식시장만 따로 떼서 봤을 때 노동시장 지표를 제외하고 가장 영향 변수가 코릴레이션, 상관성이 높은 데이터가 ISM 제조업 지표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차트가 오늘 ISM 제조업 지표인데요. 지금 보시는 뭐 저희가 시청자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ISM 제조업 지표는 50 언더면은 서베이하신 분들이 이제 경기를 좀 이제 나쁘게 본다는 견해가 많다는 뜻이고, 50 위에는 여전히 경기 확장 국면이 있다고 보시는 건데,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사실 이게 현재 미국의 경제인 것 같아요. 심플하게.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우리가 지금 미국 경제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봤을 때 플러스죠. 플러스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월간 데이터인데 조금씩 언더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예. 우리 가운데 평행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이터고요. 그래서 좋으나 우리가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투자자를 위해서 좀 자료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로운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우리가 금융시장을 바라봐야 될 때 조금 중심을 잡아야 될 것들이 이 데이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이제 이게 자막에 이코노믹 서프라이즈와 주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코노믹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각종 경제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발표 지표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마켓의 컨센서스가 쓸 겁니다. 그 컨센서 예측지와 실제 발표치의 괴리입니다. 예.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보시면 먼저 오른 왼편 차트를 보시면은 이 서프라이즈 인덱스와 S&P 주가는 금리 상반기에는 거의 상당한 파지티브한 상황에 있죠. 네. 그러니까 즉 파지티브한 서프라이즈가 있으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주가는 이제 뭐 지난주까지, 지금 이번 주 조정을 했지만 지난주까지 한 4개월이 걸쳐 계속 올라갔는데, 흥미로운 거는 주가는 이렇게 급반등이 올라가고 있는데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즉 경제 관련돼 있는 데이터들의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떨어지고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 사실은 괴리가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오른쪽 건 좀 더 기간을 짧게 잡아서 확대해서 보여주신 건가요? 네, 그림 이제, 두 개인데. 네. 아,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예. 앞쪽에 사실은 네. 이번 이제 2018, 이제 금리 상승 초기, 그러니까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네. 완전히 거의 반영해서 네, 가는데 네. 제가 이제 작년 최근 1년이죠. 네, 최근 네. 1년은 이제 경제가 이제 서프라이즈 인덱스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데, 반면 주가는 사실 저 그림만 본다고 하면 서프라이즈 떨어지면 주가가 같이 밀려야 되는데 네, 네. 사실 주가는 최근에 확 괴리가 일어나고 네, 있죠. 따라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자료를 만들 때 투자자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조금은 우리가 현재 시장, 즉 우리가 시장에서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거의 반영하지 않고 업사이드 포텐셜 쪽만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주가가 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일정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좋은 자료를 많이 가져오셨네요. 앞서 네. 그 보여주셨던 그 영문 자료 같은 경우 이제 한눈에 좀 이렇게 확 띄진 않아서 그렇지만 아주 보석 같은 자료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장단기 금리가 일시 역전됐다고 해서 아래 공포해서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선행 지표를 봐야 된다. 네. 선행 지표라는 게 사실은 얼마만의 기간 동안에 영향을 미치느냐, 중요한 지표들을 몇 개 봐주셨고요. 예. 어쨌든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침체라고 선언할 수 없지만 둔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는 지금 눈에 보인다. 어느 정도 그렇죠? 예, 그래서 네네. 지난번에 이제 소위 뭐 레스트 랠리 가능성을 지금 얘기를 하셨던 거죠? 네, 예,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미국 경기 상황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중국 상황은 어떨까요? 중국은 뭐 경기가 안 좋았다가 부양책을 좀 쓰려고 하는 찰나에 뭐 최근에 또 좀 좋아지니까 카드를 좀 거두는 것도 같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또 관세를 올리게 된다면 어찌 될지 네. 모르지만 네.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중국 경제 판단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제 제가 중국 경제 제가 이번 장에 이제 네. 이번 장에 빠지기 전에 저걸 먼저 보여드리면은 일단 중국도 거의 V자 반등을 한 했었죠. 상황이었죠. 예. 했었고 물론 이제 체중이 이번 주에 한 5% 이상 이제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금년에 시장을 올라갈 때 이제 사실 중국 굉장히 슬로우다운하고 있는 거는 이제 뭐 거의 명확한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의 기대대로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왔었고 그 부양책의 효과가 조금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기대를 해서 사실은 시장은 굉장히 크게 반등했죠. 즉
최근 이번 주 빠지기 전까지 본다고 하면은 중국의 투자자들은 이미 경기 부양책 효과를 완전히 날 거라는 기대감을 반영해서 반등을 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봐서는 그건 좀 너무 성급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반영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이제 경기 부양책 때문에 사실은 중국의 산업 생산 지수도 사실 굉장히 참 사실 리커버가 좀 됐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조 구매자 지수인데 제조 구매자 지수가 뭐 우리가 미국 자체를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50 언더는 이제 사실은 경제 수축하는 국면이었는데 네. 작년 이제 4분기 연초 전후에서는 50 언더로 떨어져서 좀 걱정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위로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위로 올라왔는데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위로 올라왔는데 그 한 2주인가 3주 전에 이제 그 시진핑이 한번 이제 그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경기 부양책을 써서 이제 약간 약발을,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제가 이런 경기 이제 부양책 효과를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관건이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한 2, 3주 전에 이제 시진핑이 이제 그 중앙 재경 회의인가요? 거기서 네. 이제 발표를 할, 그러니까 연설을 할 때 사실은 이제 경기 부양 쪽보다는 구조 개혁 부분을 더 많이 언급을 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경기 부양책을 이제 갓 시작했고 조금 이제 효과가 나는데 왜 부양책 쪽이 포커스가 아니라 왜 구조적 쪽을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그거는 좀 뒤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기본적으로 금년 이제 부양책을 하면서 금년에 중국의 신규 대출이 무려 40% 증가했습니다. 신규 대출이요? 예, 신규 대출이 한 40% 증가했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 정부에서 원하는 건 이 대출이 늘어서 경제 쪽으로 다 가주기를 원할 텐데 흥미로운 건 그 대출은 40% 늘었는데 기업의 고정 설비 투자는 6%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 나머지 분은 어디 갔냐면은 주식시장으로 갔죠. 주식시장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반면 동기한테는 주식은 25% 올랐고 즉 이거에 대한 해석은 이게 금융자산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 주식시장 버블을 만드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건 중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죠. 중국이 건전하게 경제 턴어라운드를 원하는 쪽이기 때문에 네. 이제 오히려 이렇게 버블 만드는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구조개혁 쪽을 더 언급을 했던 거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어떤 경기 부양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 시장 기대하는 것만큼 지속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요. 그다음 지금 이제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가장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게 미중 간의 무역 타결인데 사실은 저는 이제 좀 시장 분들하고 좀 다른 견해입니다. 네. 즉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라는 게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장은 올라가겠죠. 근데 사실은 좀 우리 약간 빅픽처로 본다고 했을 때 과연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우리 금융시장 투자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것인가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입장 아니고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시장 흔들리는 걸 보면은 사실 분명히 더 중요한 미국 대비한 것보다는 중국은 중요한데 문제는 만약에 타결이 그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중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미국 무역 관세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에 관련된 중국 수출은 계속 늘었어요. 뭐 타결된다고 중국이 갑자기 느는 게 업사이드 포텐셜 늘어난다는 건 아니고 반면 또 하나는 그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가장 큰 교역 파트너는 사실은 미국이 아니죠. 유럽입니다. 유럽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중국 입장에서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얼마나 경제가 사운드하게 흘러갈 수 있냐가 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결국은 이제 주요 파트너들이 경제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냐 부분을 이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주요 파트너의 경제가 그렇게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아까 똑같은 PMI인데 글로벌 네. PMI인데 여전히 50위에지만 전 세계 주요 무역 국가들의 PMI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부분에서 어떤 이제 우리가 관세가 타결된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완전히 턴어라운드를 시키는 어떤 변수이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일부 중국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긍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밸런스 있는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질문은 아니고요. PMI 같은 경우 다른 뭐 생산 지표나 이런 지표, 고용 지표보다 PMI 같은 경우는 얼굴 이제 구매 관리자들의 의향을 묻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심리적인 게 좋아지면 더 좋아질 거로 생각하고 나빠지면 나빠질 거로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 좀 의구점도 있는데 오늘은 그건 시간 없어서 못 여쭙고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늘 이제 좋은 콘텐츠가 너무 많으셔서 저희가 제한된 시간에 소화를 다 못 합니다. 전략만 오늘 간략하게 좀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시간상으로요. 예, 네. 하시고 싶은 말씀.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현재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리스크 온, 리스크 오프라고 하는데 네. 아직은 미국 경제가 리스크 온, 즉 아직 위험 자산을 투자해서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구간이나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조금은 더 방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 구간이지만 방어적으로 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좀 단단하게 하고 이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너무 급하게 추격 매수나 저점 매수를 가는 것보다는 이번 조정이 좀 충분히 나와준다고 하면 좀 오히려 건전한 조정이기 때문에 어떤 저점에 흔들리면 매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약간 좀 수익 좀 내신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 어떤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이제 할 수 있게 자산 배분을 통해서 좀 리밸런싱 해주길 바라고 그리고 만약 호연아 현재 주식 어떤 그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하면 주식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보면 지난 몇 달 동안은 랠리에 적합한 포트폴리오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레인지 트레이딩 즉 한쪽으로 크게 쏠리지도 않고 크게 폭발적으로 크게 하락하지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레이트 사이클에 좀 적합한 좀 포트폴리오 스위치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모멘텀 플레이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금 제가 지금 자료가 준비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 시간이 없으니까 상당히 우량주나 그리고 변동성이 낮은 쪽에 어떤 투자를 해서 좀 더 우리가 브레이크를 좀 장치를 달고 어떤 위험 자산을 투자하는 게 지금 현재는 가장 좀 적당한 투자지 않을까 네네.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네. 너무 이제 방어적으로만 짜서 올라가는 수익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으니 예, 그 수익을 좀 누리되 안전장치는 좀 해가는 시점이다. 예, 지난번 네. 말씀하실 때와 맥은 같습니다. 예, 오늘도 뭐 준비한 내용들을 더 듣고 싶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시간은 제약이 있어서요. 또 다음으로 못다한 얘기는 좀 미뤄야겠습니다. MKH 글로벌 파트너스 마경환 대표님의 시장 예측 또 전망 전략까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